Nice Game TV.자, 계속해서 클랜 배틀 고수전 썸머 6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세트는 리븐의 나쁜 예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면서 예. 일단은 1대1 타이가 됐는데 이번 3세트를 통해서 3판 2선승이기 때문에 이번 3세트가 마지막 경기거든요. 본인들의 실력을 가감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과연 이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게 될지 네, 이 선수도 이제 곧 있으면 팬픽 들어가는데 그 팬픽 구도 보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타 조합과 그리고 어떤 운영 조합을 골라게 됐을 때 어떤 차이점. 이게 분명 운영 조합이 어떤 운영에서 장점을 발휘하지만은 한 달에 잘못하게 되면 그냥 훅 간다. 그렇죠. 훅 간다, 진짜로. 예. 그런 어떤 단적인 측면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신중한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뱀픽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암호를 배드를 했습니다. 예. 짐스매쉬. 그래서 자크. 그렇죠. 아무만 안 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글 대 정글 싸움에서는 마리오 선수가 자신감을 가질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무 궁 한 방이. 예. 제대로 터지면서 일단은 아마 이 팀이 두 번 세트를 예.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아마이 팀 같은 경우에는 미드에 있는 하우나온 선수가 미드라인전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계속해서 CS를 잘 먹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미디안에서 그렇죠. 우리아나까지 예, 예, 상대방이 잘하는 픽 위주로 배는 거 좋고요. 자, 이러면은 뭐 루시안을 살고 막 살아난 게 많이 있죠. 그렇죠. 1경기에 비해서는 루시안 브라운 둘 다 살았습니다. 예. 거기다가 벨코즈도 살고 그리고 스트레시도 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게 될지. 자, 양팀 모두 어쨌건 세 번 세트까지 가니까 뭔가 뱀픽 구도가 달라집니다. 신드라를 그냥 예. 그렇죠. 루시안 바로 뺏어가죠. 그렇죠. 자, 벨코즈 쓰레쉬가 모두 있기 때문에 둘 다 뺏기에는 아마 이 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예. 일단 문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벨코즈를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팀에서는 네. 자, 쓰레쉬를 가져가는 게 그렇죠. 쓰레쉬를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상대방이 벨코즈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되면 사실은 스매시 팀 같은 경우에는 예, 굳이 벨코즈를 고집하기보다는 브라움을 가져가도 지금 조합상으로는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문도가 또 브라움한테 굉장히 약하게 그렇죠. 예. 문도가 브라움한테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문도 같은 경우 CC가 많은 캐릭터지 많을수록 특히 단일 CC가 많을수록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캐릭터인데 저 일단 바텀 라인 구도 좋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자신이 잘하는 벨코즈가 있긴 합니다만은 브라움 확실히 또 더 예. 강력한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그 챔피언을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리븐 이때까지 뭐 사실 이 경기 한타를 본인이 잘못 걸어서 게임을 터뜨렸을 뿐이지 리븐이 라인전 자체는 굉장히 잘 훌륭히 수행했거든요. 리븐을 가져가도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어떤 챔피언을 집어가도 상관없는 예. 그런 상황인데 리븐을 예. 또다시 올려놓으면서 어제 1세트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튼 특히나 이런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판이라 하는 개념이 예. 막판 동점인 상황에서 이제 데스매치 하는 게 정말 이제 흔한 경험 아니기 때문에 자르반 사세 자르반 브라움과 자르반 사세를 예. 가져가면서 이번에 약간 좀 정글을 꼬았습니다. 예, 사거리가 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실 제라스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아까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자, 여기서 트리스타나는 락인이 됐고 상대편의 정글이 자르반이라는 정보를 예. 입수를 했습니다. 민간인들끼리 그러니까 좀 웃기네요. 일반 유저들 그렇죠. 아마추어들 예,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뭐 다이아 1이고 뭐 고티어라고 하더라도 일반 유저긴 하죠. 네. 예, 사실은 이게 어떤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정확히 매겨놓은 게 없다 보니까는 일반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프된 랭가 예, 궁극기가 이제는 1레벨부터 굉장히 예, 길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리썬드러 피즈 자 피즈가 있게 되면 확실히 문도 상대로는 예 문도의 치감 효과를 내게 되면서 좋은 면이 있긴 한데 리산드라를 빠르게 먼저 픽 자 그리고 피즈도 어느 정도 고민하고 가운데 야스오를 자 이번 조합은 폭발력 있는 조합이다라고 어떤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럼블로 예 럼블도 헤더레도 그렇고 자 럼블 하게 되면 근데 문도가 분명히 초반에 고생하지만 나중에 예 좀 어렵거든요. 이를리아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챔피언들을 돌리면서 마지막 세트의 조합을 완성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리산드라는 락인이 됐고 탑 챔피언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가운데 챔피언이 나오게 될지요. 네, 이렐리아 쪽으로 마음을 굳힌 듯합니다. 일단 리산드라라는 챔피언은 어떤 버스터 딜은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지속 딜에서 좀 약한 면을 보이거든요. 아, 준블로 결국 마지막에 럼블 선택하는 팀 스매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마 이 팀 챔피언 하나를 꺼내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드 챔피언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팀의 미드라이너가 이제 리산드라를 픽을 한 상태예요. 챔피언들을 화려하게 굴리면서 고민이 좀 많은 모습. 어쨌건간에 이 조합의 완성은 경기 믿음대회 어떤 챔피언이 나오게 될지. 예, 조합이 이러면은 사실 좀 안정적인 조합을 골라도 되거든요. 오리아나 직스가 벤의 상태에서 지 같은 경우에 미드를 올라올 수 있어도 사실 딜이 뭐 딱히 더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 리본으로 전면 돌파? 예, 네, 질리언도 그렇죠. 좋고요. 질리언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 예, 질리언이 더 좋아 보이긴 하고. 어, 카서스를 가져가면서 상대방이 딱히 돌격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카서스가 막 비비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이거는 3돌진으로 그냥 4돌진 한 다음에 트리스타나 왕자 조합이 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카서스까지 한번 달려들어가는 데에 예. 일조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트리스타나 확실하게 하드캐리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아마 이 팀의 판단이 이번 경기에서 통하게 될지. 양 팀 모두 뱀픽이 마무리됐고 챔피언 수합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쨌건 특이한 챔피언들이 얼굴을 비추다 보니까 이 경기 양상이 이제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예. 조금 걱정되는 거는 돌굴러와의 선수 같은 경우에 좀 챔피언 폭이 넓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럼블이 거기서 상위 쪽에 올라와 있지는 않다라고 있다라는 거, 예, 숙련도에서 조금은 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약간 좀 깊이가 없는 그런 느낌의 예. 선수인데 일단 럼블을 꺼내 들면서 탑 문도를 상대를 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점화가 두 개입니다. 이제 리산드라와 럼블이 먼저 점화를 들면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익현 선수의 리산드라가 보스트 예, 사네요. 예, 안 보였었는데 있네요. 109판. 꽤 많이네요. 꽤 많이. 숙련도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챔프에서 많이 해봤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대전 기록에는 없는 상태. 루나만 보도록 하죠. 주문력 26, 마법전력 6.7, 마법전력 7.8. 이거 또 아까랑 똑같죠. 그렇죠. 전거 동일한 상태. 특성은 21.09. 비스키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리방어력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이 노란색에다가 마방을 박아주면서 올 주문력 세팅.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선 하우나운 선수의 미드 카서스입니다.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주 있네요. 저기 있네요. 카타리나 옆에. 네. 25판. 많이 하진 않았네요. 예. 전 조합을 보고 간 거죠. 트리스타랑 하드킬 할 수 있겠고. 왜냐면 카서스가 예, 장판 키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그로가 어쩔 수 없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어쨌건 리산드라가 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나도 같이 들어가서 그냥 같이 죽어주겠다. 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게 되면은 리산드라는 한번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딜이 한번 쭉 빠지게 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카서스 같은 경우에 애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카서스를 좀 선택을 했고 특성에서 21.09인데 룬치라고 투자를 했습니다. 비스킷이 아닌. 자, 돌굴러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예. 몬스터 원도 비슷하고. 자, 레넥톤 판수 한번 볼까요? 예, 레넥톤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예.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 챔피언들을 고루고루 예. 하면서 어떤 챔피언 폭은 굉장히 넓은데 예. 깊이가 약간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이구, 예. 최근에 뭐 거의 다 줬네요, 그냥. 네. 얘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룬 특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체력에 주문력 15, 마법전력 12에 마법고통 7.8 부여를 했고 특성 한번 볼까요? 예, 기본 세팅이죠. 네, 특성은 21.90. 가져가주는 모습입니다. 예, 어쨌건 럼블 같은 경우에는 럼블 이게 어쨌건 그 챌린저 티어 때 그리고 다이아이트에서 누가 고랭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느냐 그걸 보면 되는데 럼블이랑 탈론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럼블들이 지금 꿀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슬랭에서. 자, 일단 레스큐 XD 선수의 브라움입니다. 마법전력 15, 치명 타확률을 0.93. 체력 재생이 하나 들어갔죠. 그렇죠. 특성은 0.16, 14입니다. 자,
해서 레스큐 XD 선수의 브라운 룬 특성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예, 여튼 양쪽 다 조합의 장단점이 있고 또 특히나 아마이티 같은 경우에 색깔이 확실하게 사돌진에다가 트리스타나 왕자로 시키는 어떤 그런 점을 골랐고 저 트리스타를 잡기 위해서는 리산드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단독으로 잡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예. 좀 뭔가 상대편은 4명이 돌진하는데 리산드라 예. 같은 경우에 혼자 돌진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르반이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을 최대 많이 가둔 다음에 특히나 트리스타를 합파서 이제 가두면 가장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럼블 궁극 써가지고 럼블과 자르반의 궁극기 연계기 예,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코드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계속해서 아프리카 TV 공지사항에 클랜 배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직까지 이제 참여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고수전 팀 랭킹 1인 클랜을 찾으면 되는데 힌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예. 이진세 옵서버의 친정팀입니다. 이제 모 메신저의 스폰서를 받으려고 했다가 거절을 당한 또 저 전력도 있고요. 자 이제 3세트 경기 들어갔네요.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클랜 배틀 썸머 고수전 6회차 16강 3세트입니다. 블루가 팀 스매시 그리고 레드가 아마 이 팀입니다. 저 지금 리산드라라는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연계기로 갔을 때는 분명히 좋긴 하지만은 어떤 오리아나, 룰루, 직스 이런 챔피언에 비해서 확실히 밀리는 건 무엇이냐 예, 잘 크지 못했을 때 혹은 망했을 때 예, 그 체감이 가장 많이 되는 챔피언들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리산드라는 특히나 리산드라가 이제 평타 이상이 아니고 평타 이하로 이제 미만으로 되게 됐을 때는 특히나 굉장히 딜 부족에 심각하게 시달리게 되는 챔피언 중 하나거든요. 좀 계속해서 무난하게 뭐 성장을 하던 아이템을 계속해서 갖춰나가야지 리산드라가 가지고 있는 그 지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꺼내 들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익현 선수가 오늘 3번 연속 새로운 챔피언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사람 불렀는데요. 사용성 올리면서 아하 예 이게 쓸데없이 킬이 나오지 그러면은 그대로 접어버린 상태에서 예. 퍼스트 블러드 쓰레쉬가 가져갔습니다. 예 점멸 뺐네요. 그래도 의도치 않게 트리스타나의 점멸을 뺐습니다. 예 이런 초반에 와드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니언들이 삼성되었습니다. 쓰레쉬가 아직까지 집으로 귀환하진 않고 있습니다. 돈 아꼈다가 더 살릴 생각인가 보네요. 시야석을 빠르게 이제 루비 수정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팀이 3세트 넘어와서 한번 라인 수업을 시도하는데 이 움직임이 과연 어떤 성과를 이룩하게 될지 일단 트리스타나가 상단부에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랭가랑 쓰레쉬가 점멸이 빠지고 지금 점화까지 랭가랑 트리스타나 점멸이 빠지고 이제 쓰레쉬 점화까지 빠진 상태죠. 네. 리산드라 카서스가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여수건 1대1로는 카서스가 뭐 안 굴라 그러면은 뭐 얘 죽을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이거 말렸어요. 3버프 컨트롤 좋고요. 문도가 지금 블루버프 튕기면서 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탑 쪽에서 럼블 밀고 있거든요. 저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자 일단은 자르반이 넘어오는데 그것도 사용성고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자르반이 굳이 올 필요 없어. 그렇죠. 굳이 올 필요 없어요.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굳이 올 필요 없어요. 자 럼블 빨리 밀고 빼야 돼요. 그리고 자르반 축하가 글쎄 만화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르반 사용도 못하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기창 던지면서 예, 지금, 럼블 위험해요. 럼블 썼습니다. 이거 트리스타가 맞아주면서 전멸 사용성고. 자 이러면은 라인이 밀려있기 때문에 디나이 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럼블도 그렇죠. 예 초반에 급격하게 유리하게 시작하고 있는 아마 이 팀 혹시 1세트에서 약간 좀 밀리는 구도를 보여줬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초반 구도 좋게 가져가면서 3세트도 여기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고 럼블 이거 디나이 당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아 이거 자르반 만화도 없거든요. 아이고 이거 뭔가요 얘 힘이 없는 스킬 날려봤습니다만은 큰 위험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 적극적으로 디나이 시켜주고 있진 않네요 지금 랭가. 그렇죠. 예
상속 맞으면 이거 위험한데요. 오! 자, 맞았습니다. 야, 예측. 거기에 하필 또 걸려 들어가서 렌가졌고요. 바이바이. 이거 정기대사까지 써봅니다만은 예, 그대로 바이바이. 마무리가 되죠. 아, 이거 예 라인 수업에 대한 대처가 결국엔 이렇게 라인 수업이 되게 되면 럼블이 좀 빠져가지고 예 같이 정글과 사냥을 돌거나 아니면은 예 위쪽으로 한 명이 더 올라가가지고 브라움이라던가 이런 챔피언이 와가지고 위쪽 구도로 만들어주는데 아 이거 완전히 망했어요. 자르마 그렇죠. 마나관리 안 되거든요. 블루오프 확인하러 가는데 블루오프가 없습니다. 예, 글쎄요 다이브도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무드가 전멸이 있어요. 전멸이 약간 좀 울컥 다이브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레벨이 좀 많이 낮아요. 레벨이 좀 많이 2레벨이에요 2레벨 어플 맞췄고 아 전멸을 피하면 아하. 됐죠.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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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예 자 그래도 잡긴 잡 오 레벨업 했습니다만은 오 레벨 안에서 레벨 죽었죠. 예 레벨 안에서 죽었어요. 이것도 하슬하슬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저 뭐 이득은 보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좀 무리하는 구도가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럼블 또 뒤에 다이브 당할까봐 겁나죠. 이렇게 되면은 아 랭가가 이거 탑 다이브 한 번 더 가도 좋은 상황이긴 했는데 뭐 여기까지 일단 자, 타워를 지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랭가 루시안과 브라움은 일단 스킬 기록하고 집으로 캐내주는 모습이고요. 자 카서스 CS 뭐 잘 먹어주고 있죠 정도면은 아 이게 어쨌든 문도가 CS 잘 먹고 경험치도 온도는 잘 먹었고 어쨌건 간에 럼블이 좀 미니언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타워에 깎이는 그 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커버로 와줘서 럼블이 무사히 CS 먹게 되는 게 그런 1대1대1 자 카서스 예. 와 리산드라의 대결. 네 예, 만화가 없었죠 리산드라가 이거는 그대로 뒤로 빠집니다. 이거 조금 계속해서 하우나온이 미운 선 미대는 하우나온 선수가 계속해서 CS 속을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그만큼 조금 부담이 덜해요. 이 경기도 사실 미드라인전을 예 잘했었기 때문에 아무모가 계속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영광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파밍해주고 있고. 오나서 구간의 마지막 코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2204-26 먼저 입력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그럼 마력 선수와 치약 선수가 서로 일단 얼굴을 확인했고 대기 중에 있는데 자 일단 루시안이 CS를 앞서가고 있기는 있고 테스트하는가 어쩌고 하니까 싸움을 펴다 보니까는 아 이것도 아프게 아, 이거. 타워를 네, 빨리 때리면 하고 있죠.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 좀 많이 아픈데요 얘. 자 자르반이 커버를 빨리 와야 돼. 이거 다이브 각이 나오기 때문에 자 리산드라까지 오면서 이번 타이밍 노리는 거 좋고요. 아 하지만은 예 미니 적당 자스마트를 넘어오면서 문드라 마팡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이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르반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랭가는 일단 그 뒤로 내돌리고 있습니다. 예, 브라움이 아래 있기 때문에 싸움 걸면 돼요. 싸움 걸면 돼요. 싸움 걸면 돼요. 아, 자르바이. 자르바이. 자르바이 그래서 랭가 넘어오죠. 아, 그래도 딜이. 저마로 일단 마무리. 이게 3킬 먹었습니다. 아, 이게 또 자르바이 그렇게 또 묶이네요. 스레쉬가 3킬을 먹는 기묘한 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미드가 라인전을 또 이 정도면 이겼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 아마이 팀이 역전에 가는 분위기죠. 이거 슬슬 초반에 뭐 1킬 먹고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그런 구도 카서스까지 잘 예. 버텨주고 있고 문도가 1차 타워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2차 타워에서 9킬 쓰면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아 정말 아쉬운 게 이길 수 있을 때 이겼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슬슬 이렇게 되면은 네. 자 그렇다고 뭐 용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스레쉬가 집으로 귀환하자마자 씨앗서 기동력의 장화 음정자 망토까지 자 이제 용 앞에서 양팀 모두 격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팀이 기세를 잡은 가운데 전투가 준비되고 있는데 랭가 궁극 켰는데 타겟팅! 일단은 럼블 불었습니다. 이퀄라이저 미사일 영상 곳으로 날아가면서 예.
자, 그래도 데려가니까 도망갈 수 있냐 도망갈 수 있지 없다지 못 도망가죠. 그러면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듀얼 베스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팀 플레이, 예, 팀 게임이 어떻게. 그렇죠. LOL은 팀 플레이거든. 다시 한번 그 팀 플레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뭉쳐가지고 팀 플레이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용 가져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용 그냥 가져갈 수도 있으면서 좀 다 따라 접지를 끄면 또 다시. 자, 랭가가 뭐 럼블을 노려봤습니다만 그 럼블이 죽지 않았고 그대로 어쨌든 팀 스매시가 합류를 하면서 킬 두 개 기록하고 거기 추가적으로 용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저중간에 럼블과 자르반 이디샌드라로 이어지는 예 궁극기 연계 투구를 치는 굉장히 위력적이고 여전히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트리스타나 왕자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트리스타만 잡으면 된다. 예. 럼블과 예 자르반이 같이 들어가면서 리산드라가 같이 진입을 한 다음에 트리스타를 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원컵 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자 보였죠 이 아하 예. 네. 멈춥니다. 말 안 되죠. 브라미 쓰레쉬가 이거를 아하 이거 구기수 도망치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전멸도 엄청 불어났고요. 예. 자르반은 예 자르반도 위험한데 예 들깨 통제인 붓게 선수가 오늘 대화를 하죠 계속해서. 그렇죠. 완전 딜들 붓고 있어요. 예. 상대 빔을. 자 그러면서 위드 1차 타워까지 압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1차 타격. 계속해서 양팀 모두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득들을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균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랭가가 신발을 기동력 이상을 해갔네요. 기동력 이상을 한 건 좀 처음 보는데 최근에 빠른 로밍을 생각하는 예, 이게 왜냐면 워낙 궁 콤보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예, 궁 빠르게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쿨감 신발을 많이 가는 추세긴 했었거든요. 사실 그냥 그 쿨감보다는 로밍의 힘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랭가 20스 시작입니다. 그가 작은 늑대까지 예. 먹어치면서 카서스가 좀 천천히 하겠다고 여신의 눈물에다가 이제 카서스까지 하고 빠르게 전멸 하나 빼는 데 성공했습니다. 들깨 통조림 부캐 선수 이거 싸움을 그렇죠. 리사드라가 이니셔티브로 자르반 트리타가 근데 트리타가 풀기 트리타가 풀기 되는데 자 카서스가 먼저 잡히겠습니다. 진홍고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트리타가 풀기 트리타가 아직까지 생생한 가운데 자르반 붙었고요. 아하 트리타가 다시 때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죠. 루시아까지 이거 평타 싸움 하면 트리타가 이기거든요. 지금 4명이 뭉쳐있는데 가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트리스타라가 핵심이다. 예. 트리스타라 중심의 왕자조합이거든요. 예. 트리스타라 왕자조합을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카스는 잘 죽을 각오로 싸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못 죽게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트리스타라는 왕이에요. 왕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왕을 못 잡고 지금 다른 졸개들을 잡다가 다 무너졌거든요. 예. 다시 한번 카타고 들어보죠. 여기서 예 다 좋아하는 트리스타라가 없었죠. 여기서 만약에 트리스타라가 있는 뭉쳐있는 곳이 였으면 완벽했었는데 여기서 풀드라게 되죠. 예, 편하게 아무도 못 거두죠. 랭가도 그렇죠. 와가지고 진홍곡 지금이 제일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약한 타이밍인 진홍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뼈아픔이 전용한다. 지금 이제 이 이후에 더 강해졌을 때의 카서스 진홍곡이 더 아프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샌드라가 볼 때는 뭉쳐있는 것보다도 트리스타나만 잡으면 돼요. 그냥 라는 거기 때문에 팀 스매시 입장에서는 저 트리스타나의 포지션을 무너뜨리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트리스타나를 물면서 여러 명 치수능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이 리스너의 입장에서는 자 일단 아까 전에는 그 방금 전에 그 구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팀이 이득을 제대로 봤고요. 이것도 쓰레쉬가 또다시 아이고야 슬로 안 걸렸네요 다행히. 일단 도망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체력이 많이 빠졌다는 점. 황폐 한 방이면 되는데 일단은 회복까지 쓰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시 수비 체제 럼블과 문도를 위해 묶여 있어야 되고 럼블은
게다가 지금 이 문도가 탈부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챔피언이거든요. 그쵸. 체력을 좀 깎아놓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그 실시기는 없습니다. 1분 10초 정도 남은 상태에서 상대편 정글 캠프까지 펼쳐지고 있는 아마 이 팀. 아, 쓰레쉬가 진짜 대활약 중에 대활약 해주네요 정말. 자, 아래쪽에 매복 와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데 자, 쓰레쉬가 갇혔어요. 문도가 좀 늦긴 했지만 트리스타가 일단 풀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뒤에서 사거리 활용. 자, 트리스타가 풀기, 트리스타 풀기를 아직까지 하지만은 야, 팀이 부족하죠. 예, 잘 뚫었어. 이번에는 문도 오기 전에 럼프리 원드라서 그렇죠. 문도가 너무 늦게 들어온 게 더 크게 작용을 했네 이번 게임은. 저쪽 공간에 한타하고 또 한 번씩 예. 교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로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예, 자기가 상대방을 보고 내려온 형태가 아니고 예, 묶어놓은 다음에 내려오는 게 일단 베스트겠고 또 예, 계속해서 한타를 하면서 배워가고 있으면서 마지막 경기답게 치고받고 예, 한 수씩 주고받고 있죠. 2차 파워까지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팀 스매시. 아 이것도 이것도 아 이것도 쓰레쉬가 아, 아 앞으로 앞전멸 브라우 이득 봤으면 빠져야 되는데 아 진짜 이득 보고 미련까지 나가. 예. 아 진짜 주고받고 대박인데요 이번 경기. 거기다가 이거 이 선수도 LOL이 아니라 탁구하고 있어요. 야 주고받고 아주 랠리가 비고고, 예 난리났죠. 대박입니다. 이제 용 등장했습니다. 예. 본인들이 롤챔스 결승전 예, KT의 삼성 블루 경기에서 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던져댔는지 직접 느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앉아서 예. 보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던져 이런 예. 얘기 했을 거거든요. 그때 결승 분석했던 어떤 높은 선수 그리나 어떤 제거 분석도 그렇지만은 예 이득 보고 깔끔하게 집에 가서 정비하면 되는데 자 일단 이건 굉장히 좋았죠. 여기서. 일단은 럼블 이퀄라이더 미사일이 세 명에게 제대로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도가 테러 어디 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오게 되면서 예 이미 스타일을 출근을 할 수는 있었지만은 예, 그전에 이미 4대3 5에 근절했다. 예그렇죠 그렇죠. 녹아버리긴 못해. 그리고 1차 타워 밀고 집에 갔으면은 가장 좋았겠지만은 2차 예. 타워까지 밀려다가 그대로 또 손해를 봤죠. 하나씩 하나씩 이득 보면 되는데 그걸 두 개도 골려다가 그렇죠. 양팀 모두 좀 욕심들이 과합니다. 예. 근데 대회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빠르게 뛰고 확실하게 이득을 가져가고 싶긴 하거든요. 예. 평정심 유지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프로 선수들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경기들을 많이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자, 랭가가 레더 버프 챙기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랭가가 탱랭가를 좀 생각하는 모습이네요. 거의 여기까지 예. 맞춰놓은 상태. 예, 지금은 카서스랑 트리스트라가 온전히 풀디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탱랭가에도 괜찮죠. 네. 물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은 상대방에 비해서 어떤 버스터들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속기만큼은 예. 카소스 트리스타나에게 믿어야 됩니다. 루시안이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1차 타워 지켜주는 모습. 예, 지금 어쨌건 보시다시피 나머지 4개 챔피언들은 원딜을 위한 어떤 포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루시안과 트리스타나의 캐리적 싸움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트리스타나 스래쉬. 자, 어쨌건 트리스타나를 어떻게 묻느냐가 일단 핵심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문도가 예. 4대5 구도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아, 랭가 위험하죠. 아, 못쓸게 좋고요. 럼블 네, 문도까지 하면 타겟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탱커진들에 비해서 원딜들을 굉장히 잘 크고 있거든요. 지금 원딜들이 2킬 아 7킬 2데스 4어시 7킬 0데스 예. 6어시 지금 탱커들이 다 마방탱 가고 있는데 왜 구수요 구수요 아 점타 아 점타 모두 브라움이 이거를 또 예. 가능하기 때문에 로켓션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트리스타나. 아 확실히 브라움 아까 지금 문제 상대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죠. 확전 스턴기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스턴 걸면 예. 무조건 딜 포시 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주고받고 난리도 아닌데요 이거. 자 사냥 성공 예 제대로 주고받고 자 글쎄요 글쎄요 자 문도 테리 아직 없거든요. 역습도 예, 예 역습도 예 항상 생각을 해 놔야 돼요. 자 계속
알겠습니다. 동상 날려주면서 상대편의 진입 각도를 좁혀서 살짝 강나고 강나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사이드로 불안 불렀어. 하지만 이거 4대 5 4대 3에 4대 4. 아 그래서 슬래시가 넘어갔습니다. 야, 잘 찍어낸 상태에서 3대 4의 길이 약간 더 반감된 상태. 자 이러면서 앞점이 아 그래도 잘 잡았고요. 예 자쿠바 내고 일단 로켓섬으로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위험하게 싸움하네요. 예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오 지금 양쪽 다 외탈이 나무 싸움하고 있어요. 양쪽 다 네, 럼블. 자, 쿵 돌아왔거든요. 쿵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자, 경고 지속딜이 평타 아프다. 자 이러고 궁극기가 빠바방 카사스가 이거를 아이고 궁이 아이고야 예. 아하 떠나보이는 길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진원고 그대로 럼블이 사망했습니다. 아 선수들 경기 재밌게 하고 있죠. 확실히 카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 제대로 적용해 줘. 예, 이런 거로 뭐 일방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 럼블 쪽이 아 그 예 카서스 쪽이 네. 자 카서스 쪽이 굉장히 배고팠었는데 1킬 드디어 먹었고요. 어시스트만 11개를 예 그리고 이하우나우 선수는 계속해서 CS는 앞다고 있거든요. 상대방 선수에 비해서 빨간 팀의 포탑이 자 이거 타빌 차타워는 파괴가 예. 됐습니다. 자 이거 원딜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강력하기 때문에 란쥔을 누가 빠르게 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고요. 거인 어릴 때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란두인이 분명히 지금 랭가랑 분도가 빨리 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궁기 쓴 상태에서 아꼈다가 노려보는데 우리가 사용 성공. 자, 추가 딜이 추가 딜이 내려오고 있어요. 카서스 내려옵니다. 자, 슬로우 안 걸리네요. 하필 또 대기업배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추가 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가 바텀 1차 각방 넣어주고 있는 상태. 미니어 웨이브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워 손실을 긁어낼 수 있습니다. 예. 아까까지는 어떤 서로 원딜 간의 딜이 서로에게 그대로 박혔기 때문에 원딜 간의 어떤 캐리형 차이가 별로 안 났었는데 예 지금 이제 파스쿤의 갑옷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루시안 힘이 쭉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 글로벌 보이드 격차는 별로 안 났지만은 어떤 예 조합상에서의 어떤 루시안이 묶이게 되면서 예, 그러면서 루시안이 좀 바깥에 가치가 있다. 오오오! 앞쪽 뭔가요? 아,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예, 아, 이럴수가. 예. 자, 이러면서 대략에서는 위험해집니다. 예, 브라운 포지션 때 베스트죠, 이거. 어깨 슬래시까지 더블킬 루시안. 아, 이거, 예, 양쪽 정글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던지면서, 예, 발언을. 자, 예. 정글러들의 출전이 굉장히 볼만한 경기입니다. 굉장히 좀 어이없게 그렇죠. 강속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카서스 이거 앞점을 쓰고 들어가죠. 그렇죠. 예. 아, 하지만 트리타나가 묶였어요. 아, 전멸 샀지만은 아 그렇죠. 이게 문제죠. 이게 그대로 문도까지 잡히면서 아 아마 근데 이거 예 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예, 강타 때문에 적을 없어요. 아 이게 랭가가 이거를 예, 동점 대치 이렇게 되면서 앞섰던 거 4천 가까이 앞서고 있었는데 그대로 동점. 자세대 그 균형을 다시 한번 깨뜨리기 위해서 용 쪽으로 달려들어 갑니다. 랭가 현재 거인의 어리띠와 망령의 동원 상태에서 아이템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막판까지 가는 경기는 누가 덜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라는 부담감이 오게 되면 이제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걸 누가 덜 던지느냐 그리고 던진다고 하더라도 누가 덜 결정적으로 안 던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정심 입장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겠고요. 지금까지 먹고 있는 루시안 일단 킬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아이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파수꾼의 갑옷이 나오려면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탑라이너들 문도 그리고 뭐 럼블 같은 경우에는 딜쪽 라인에 전환을 했고 랭가 역시 거인의 어리띠 상태에서 아직까지 추가 아이템이 나오지 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죽다 보니까는 CS를 잘 먹은 거 치고는 예, 템이 추가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죠. 자, 바로 쪽 탐지에서 돌리면서 시야당 해주고 있는 리스의 팀 스매시 미디 쪽에서 아마 얼굴을 비추고 있는 문도입니다. 자 일단은 솔라리가 먼저 나온 스레쉬 반면에 란듄이 가고 있는 브라움 어떤 트리스타나에 대한 캐리력을 이거 1대 걸러 자 한번 좋고요. 노려보는데
자들 죽음으로 하기를 날려봤습니다만은 이러면 도망을 이러면 도망을 자 이거 스턴을 자 럼블로 넘어거든요 역으로 아 지금공 아 목도했구요 차치주냐 아 이거를 또 이렇게 야 이 게임이 이게 왜 이러죠 예 자 브라운 쫓아가고요 사라졌습니다 자 이거 브라미 미니언 쪽으로 타게 되게 되면은 아 이거 또 쓰레쉬가 좋구요 쓰레쉬만이 굉장히 정상적인 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구요 어우 주고받고 아주 정신없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돈 쪽만 앞서고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이번 경기는 확실히 진영 싸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가운데 그리고 아 이걸래 이걸 또 브로콜이 타격이 됐어요 예 잡히겠죠 조냐를 써봤자 결국에는 피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론 쪽에서도 예. 시야장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예, 바론 낚시 계속하면 되고요 근데 네. 렌즈가 없네요 운동 아직까지 와드 토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만 먹히지 않으면 방금 실수 방금 네, 죽은 거는 큰 실수는 아니게 되긴 하는데 문제는 브라움이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 안 보이는데 일단 도착했어요 자 리산드라 구급기가 없고요 아 쓰레쉬가 예, 내가 죽겠다 아 너무 일찍 들어갔죠 아 다르반 너무 앞으로 들어갔어요 예. 바로 나온 상태 아 바로 망했죠 리산드라 잡히고 이거 순식간에 기력에 예. 넣는데요 아 럼블 CS 먹다가 아 지금 여기서 CS 예. 먹을 때가 아니었는데 예, 게임을 버리고 CS를 먹는 선택 RPG 게임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골드 많이 벌어봤자 한타 지면 게임 끝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 경기도 사실은 골드 격차가 진짜 심각했지만은 한타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 문도도 있기 때문에 문도가 바로 먹고도 있고 예. 아이고야 전멸이 없는 전멸 있네요 그래도 너무 돌아왔네요 예 지금은 일단 조냐로 버텨내고 자 같이 울자 자 카서스 잡아야되 성공 자 같이 죽었지만은 원딜 없기 때문에 힘이 밀리죠 자 바텀에 있는 CS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트리스턴 일단 빼 그리고 미드 2차까지 밀어냈습니다 아, 예.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일단은 그렇죠. 그래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트리스턴을 원콤 내는 방법이 하나 남아있고 여전히 그럼 루시안이 충분히 나머지 4명을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누가 그려질 수 있을지 일단은 쓰레쉬가 일단 체력 없는 미니언 위주만 먹고 있는 상태 그대로 나머지는 트리스탄에게 양도를 해줬습니다 자 미드 2차까지 일단은 팀 쓰레쉬가 진격을 했는데 문도가 구웅기 들어서 버티면 되거든요 예, 부셔야죠 스턴 자 오, 안 걸리게 예. 스타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거 역으로 쓰레쉬가 또 이거를 아하. 와 오늘 쓰레쉬가 일단은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예. 쓰레쉬가 거의 이렇게 예, 공신이에요 예, 쓰레쉬가 하드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용 성공의 어떤 적중률이 굉장히 높죠 브라움을 물면서 지금 루시안의 회복까지 빼냈습니다 자 트리스타나 지금 돈이 많이 쌓였거든요 이거 모란검도 일시불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최혁성인 가도 되지만은 최혁성은 굳이 필요 없어요 예 몰락하면 이건 바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 물리방어템이 딱히 많지가 않거든요 이어서 방령의 두원까지 좀 방어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는 트리스타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쯤 되게 되면은 이제 트리스타나가 루시안보다는 좀 더 캐리력이 좀 더 좋아지는 타이밍이 오게 됐고 이제는 인간은 일단 탑쪽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 그 부분을 막기 위한 렁블의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이 약 1분 10초도 남은 상태에서 랭가가 이제 미드 쪽으로 예. 이동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무사히 넘겨야 돼요 이 타이밍을 그렇죠 랭가 궁 오나요? 랭가 아 이거 걸리겠는데요 아 이거 3대5인데 아 리산드라 돌았어요 리산드라 선수 뒤쪽으로 부서 넘어오고 있고 도망 못 가지 이러면은 그대로 선수 시작 아 올가미 묶인 상태에서 그대로 마무리 아 이거 마력 선수가 굉장히 많이 아쉽겠는데 아까 이 경기에서 아이고야 이거 죽은 목숨이죠 아이고 텔타다가 끊겼고 리산드라도 1대1 지지 않죠 이제는 이거 지금 경기 쓴다 해도 예 경기 완전히 기울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일단 미드 억제기 타워 밀고 있고 미드 억제기까지는 그대로 진격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직 27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킬은 40개가 넘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고받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경기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았는데 정작 시간이 별로 안 지났죠 시간 자체는 분당 1킬을 우습게 넘어섰습니다 일단은 아마 이 이거 또 걸리겠는데요 누가 하나 안 내려오나 자 올라 이렇게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예, 자르반도 도망을 가기가 어렵지. 이렇게 되면은 문도 지금 발언이 있는데 궁기에서 그러니까 절대 안 죽어요. 네버다이에요. 아하, 이대로 아, 경기 끝나지 이러면은 경기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예, 이거 끝낼 수 있죠 충분히. 네. 와, 저게 결국 럼블이 한번 CS 먹으려다가 끊겼던 게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네요. 정말 팽팽했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거 마지막 한타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다 라는 구도가 완성이 됐었는데 그 한타 구도에서 아 럼블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넥서스가 나라가 위기에 놓여져 아, 있습니다. 예, 티어는 훨씬 낫긴 했지만은 정말 잘해주면서 이상 경기 정말 아쉽게 졌거든요. 예. 그렇죠. 정말 사소하지만은 그거 하나로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팀이 고준하 썸머 6회차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팀킹과 구도 가게 됐을 때 누가 실수를 덜 하는 누가 결정적 실수를 덜 하는데 결정적인 실수 예, 결정적인 던지기를 이 경기에 리븐했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예, 럼블하게 되면서 그거를 딱 잡아내 아마 이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그렇죠. 어제 이렇게 빈틈을 상대팀의 빈틈을 캡처하고 그걸 이제 찝어 올리는 예.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아마 이 팀이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작은 팀 스매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 자체를 지배를 해 나가면서 이거 조합의 힘 그리고 LOL의 팀플레이라는 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경기를 이기는 거 아니냐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이 팀 확실히 자신들의 기량 이런 것들을 과감없이 보여주고 상대팀이 던지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먹으면서 경기 자체를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패승승 역전승을 거두면서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들 모두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다음 주에 LCS 고수전 클랜패트 고수전으로 돌아오고서 약속 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윤덕진 해설위원님 저는 캐스터 김경우였습니다. 본 방송은 기가바이트 픽시 다이렉트 인텔 그리고 커세어 회원으로 제약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